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되면 아무래도 거기 환자한테 권해줘도 쉽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해라 또 양압기 써라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수술하는 걸 좋아할 사람도 없고 수술해도 효과 없다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수술하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부작용도 많다고 하고 수술에 대한 수술도 $200 하는 거 뭐 2천만원, 3천만원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걸 삽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어서 괜히 돈만 버립니다. 네이버에서 보면은 수천 가지 종류의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콧구멍 넓혀주거나 마우스피스처럼 입에다 꼽는 거 또는 뭐 입 벌림 방지 테이프 입 발 벌리지 못하게 여기 턱끈 뭐 이런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지 못합니다.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수면다운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해야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했는데 중증 판정을 받아야 보험이 됩니다. 그럼 저 모습은 뭐예요?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모습.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렇게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상태로 잠을 자는 게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것일까요? 잠도 안 오죠. 그리고 저는 낯선 방에서 자야 되는데 평상시와 같은 수면이 아니죠. 하지만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저렇게 검사 받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간대요? 전에 보험이 안 될 때는 한 70-80만 원 했는데요. 어떤 데는 한 80-90만 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저 검사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이 좀 안 되죠. 아니 건강보험이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무흡증 판정을 받아야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그냥 뭐 별로 안심하네 그러면 이제 자기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근데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가 숨을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을 안 쉬죠. 30초, 30초, 1분, 10몇 초를 숨을 안 쉬죠. 그랬더니 산소가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고 74%까지 산소가 떨어지고 또 잠깐 쉬고 또 숨을 안 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증 환자죠. 산소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결핍 상태에서 자고 있어요. 그야말로 연탄가스 마시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맥을 못 쥐죠.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있지. 나 뭐 코 좀 골지 뭐 괜찮아 했던 사람 이런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라는데 수술하자. 네. 수술해도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해면 한 사람들.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수술 하잖아요. 목젖 잘라내는 수술. 그리고 이제 저거는 내장 지져갖고 이제 화상예보가 목구멍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수술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수술 성공률이 20-30%다. 그럼 실패 확률 70-80%가 수술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데 수술을 많이들 하죠. 수백만 명이 수술을 했을 거예요. 목젖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잘라낸 사람들이. 근데 왜 수술을 하죠? 왜일까요? 효과가 높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을 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는 너무 사실 안타까운 검사는
그 검사는 작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못합니다. 못한다고 같대요. 입원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 그래서 국내에는 100여 개, 한 200여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병원. 양압기, 양압 인공호흡기입니다. 딱 요 바람 인형 있잖아요. 바람 인형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줘야죠. 기도가 막히지 않을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쓰고 자라고 하면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했을까요? 원리는 딱 이겁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여기를 부풀려서 여기가 막힙니다. 여기를. 그래서 입을 좀 벌리면 입이 쭈욱 바람이 돼요. 오늘 오신 분이 뭐냐면 입이 너무 마른데요. 여기까지 다 마른 것 같아요.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답답하면 입을 벌리면 바람이 그럼 잠이 팍 깨고 도저히 저 천하에 못 쓸 것을 처방해줬다고 막 욕을 많이 하더라고. 이거는 정말 중증 환자, 정말 이제 중환자실이나 뭐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쓸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 저걸 하는 거는 배울 때는 정말 아니라고 보험이 되니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보죠. 일단 겁은 잔뜩 먹었고 뭔가 하긴 해야 된다고 하고 수술은 싫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니까 쓰는데 태반이 적응 못합니다. 이러고 잡니다. 실패율이 이 정도입니다. 왜 처방할까요? 보험 때문에.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